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해식입니다. 오늘 오후 논평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옷 입고 대법원 앞에서 선보인 자유한국당의 블랙 코미디. 자유한국당이 기상천외한 장외 정치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의원들이 모두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대법원 앞으로 달려가 현장 국감 대책 회의를 연 것입니다. 시위를 한 것인지 회의를 한 것인지 헷갈립니다. 조문을 간 것인지 법원의 경의를 표한 것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자행된 사법농단이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꾸며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폄하하려 하는 것 말입니다. 영장 기각 단 한 건으로 문재인 정부의 사법농단이라 칭하는 자유한국당의 용기가 놀랍습니다. 판사 출신의 원내대표가 가장 앞장서 선동하는 모양도 볼성사납습니다. 검은 옷을 차려입은 의원들은 사법부의 죽음을 묵시적으로 표현하려 했겠지만 지켜보는 국민들은 한편의 블랙 코미디를 연상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건재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 분립을 흔드는 망동을 삼가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